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케어 리프레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저께 모임을 했죠. 추락이 있었습니다. 수리를 보내야 되는 게 하나, 드론을 잊어버린 게 하나, 이런 일은 진짜 드문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플라이어웨이랑 수리 보내는 방법, 케어 리프레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데 DJI 홈페이지로 가셔야 돼요. DJI 홈페이지는 DJI.com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DJI.com 요거를 검색해 하셔도 되고 그냥 주소창에 DJI.com이라고 치셔도 나옵니다.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로 가셔서 고객 지원 들어오시고 아래 택배 수리 접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신청하기를 누르시면은 택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페이지로 옮겨지고요. 어떻게 되느냐, 뭐 데이터 빼고 수리 신청서 제출, 제품 발송, 검사 및 결제, 수리 완료 및 제품 반송이라고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리 신청서 제출을 누르면 돼요. 이걸 누르면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로그인을 안 해놓은 사람은 여기에서 로그인을 꼭 하시길 바래요. 아이디는 DJI 플라이 앱에 있는 아이디를 쓰시면 됩니다. 제 계정에 연결을 해놨던 기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바인딩 된 제품이라고 해서 연결됐던 제품들이 이렇게 전부 다 나오고요. DJI 케어 서비스 가입 상태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제품이 수리를 받으면서 케어는 새로운 제품이 오는 대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케어 리프레시라는 그 보험 상품은 계정에 붙는 게 아니라 기체에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체 매빅 3 프로를 수리를 받으면서 다음 기체로 이동됐고, 이 다음 기체를 또 수리를 받으면서 또 다음 기체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매빅 3 프로가 나오지만 얘는 서비스가 없고 얘도 서비스가 없고 마지막에 있는 거 DJI 케어 서비스 가입 상태 얘라고 나온 거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새 기체가 오면 시리얼 넘버가 바뀌고 시리얼 넘버가 바뀐 기체에 케어 리프레시는 계속 붙어갖고 이동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가 수리를 받을 제품을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케어 리프레시가 없는 기체다. 미니2 프로를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바로 신청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케어 리프레시라고 보험을 들어놓은 제품들한테는 다른 메뉴가 나오거든요. 다른 메뉴가 어떻게 나오냐, 매빅3 프로 DJI 케어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는 걸 누르면 수리를 보내지 말고 DJI 케어 서비스로 빠르게 교체를 해라 라고 이렇게 좀 설득을 해요. 이거를 지금 사용이라고 누르면은 이제 케어 서비스를 받는 페이지로 가고 돌아가기를 누르면은 수리 신청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요거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수리를 먼저 보내시고 케어를 쓸지 말지 고민하실 분은 돌아가기를 눌러갖고 수리 신청을 하시면 되고, 보험 들었는데 기체를 빨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사용을 눌러서 케어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리 얘기하니까 수리로 갈게요. 돌아가기 눌러서 이렇게 수리 신청으로 가셔가지고 다음을 누르면 사고 과정 설명 해가지고 뭐 충돌, 나 충돌했다, 짐벌이 진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체크를 안 하셔도 엔지니어 분께서 전부 다 점검을 하시는데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쪽에서도 점검을 좀 편하게 하겠죠. 여러 가지 증세가 있다 해도 하나만 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낫겠죠. 여러 가지 수리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리 비용은 많이 첨부가 돼요. 물론 그쪽에서 다 뜯어보고 알아보겠지만 뭐 놓칠 수도 있는. 사고 발생 시간 이거 입력하고요. 어저께다, 27일날 뭐 이 시간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사고 당시 앱 계정이라고 해서 선택사항이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영상이나 사진 또한 선택사항이니까 업로드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뭐 DJI 제품의 오류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난것 같다라고 뭐 판단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좀 제출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그리고 사고에 대한 상세 설명. 날아가다가 나무에 충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하라고 하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 적고 다음을 누르면 배송 주소지 확인해가지고 내 주소 나오고 주소 수정 여기 눌러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곳의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남시 조종대로 아이테크 블루존 609호라고 해서 택배 보낼 때 중요한 거 주소 하나, 받는 사람 하나, 전화번호 하나 이렇게 세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요거는 사진을 찍어 놓던지 적어 놓으시던지 해가지고 택배를 보낼 때 적으시면 되고요. 반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제품을 보낼 때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랑 배터리는 같이 보내십시오. 그래야지 케어로 바꿨을 때도 배터리를 바꿔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기체만 보냈는데 배터리를 바꿔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택배를 보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수리를 보내건 케어를 쓰건 무조건 배터리는 같이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조종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조종기도 같이 보내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되고 추락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충전 허브랑 충전기까지 같이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이런 거는 판단은 알아서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체랑 배터리랑 같이 보내라는 거,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정책을 체크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돼요. 내부 저장장치 데이터를 백업하고 보내라는 그 얘기겠죠. 확인 및 제출을 누르면 이러면 택배를 보내면 되는데 택배를 보낼 때 케이스 번호라고 해서 요것도 사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케이스 번호 CAS 이렇게 해가지고 요 번호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박스에다가 요거를 적어 주셔야 돼요. 배송비는 착불인지 아니면 선불인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DJI가 잘못해 가지고 오류로 인해서 난 추락했다, 혹은 케어 리프레시를 쓴다, 착불로 보내면 돼요. 받는 쪽에서 돈을 내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고장을 내서 내 실수로 고장을 내서 수리를 보낸다, 수리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선불로 내가 택배비를 계산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요거 택배 보내면은 그쪽에서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래갖고 견적서 보고 수리를 할지 말지 아니면 케어로 바꿀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만 입금하면은 세기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케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리를 보내시면 배터리랑 기체랑 같이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리프레시로 바꾼다면은 배터리도 같이 바꾸기 위해서고요. 수리 기간은 약 7일에서 15일이 걸립니다. 견적서가 나오고 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리퍼 제품이 돌아오는 데까지 빠르면 7일이 걸리는 건 수리 견적서가 나오는 기간이 제법 오래 걸려서 그래요. 견적서 보고 케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물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왕이면 수리를 먼저 보내고 가격이 많이 나오면은 케어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받으면은 수리 제품이 오는 게 아니라 리퍼 제품이라고 해서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중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수리가 들어오면 하남센터에서는 수리 여부를 알아보는 거지 거기에서 수리 자체를 하지 않고요. 본사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리퍼 제품이 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택배 수리 접수 그냥 이걸로 들어가셔서 다른 메뉴가 있겠지만 DJI 고객 지원 아래쪽에 보시면은 DJI 케어 익스프레스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요청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케어 서비스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수리 신청서 제출. 내가 쓰는 제품이 케어가 있는 제품이다. 요거를 선택하시고 지금 사용이라고 누르면은 다른 걸로 바뀌어요. 지금 지역은 뭐 아시아 여기고 국가는 서울이고 아마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DJI 케어 익스프레스 신청이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시고요. 이거는 저절로 적히니까 그냥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혹시나 이게 안 나온다 아니면 다른 제품을 바꿀 거다 그럼 바인딩 된 제품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바인딩 된 제품들이 나와요. 주소 확인하시고요. 다음 누르고 돌려보내려는 구성품을 확인해 주세요 하고 에어크래프트 그러니까 드론, 그리고 다음 제품 반송하지 마세요. 조종기랑 SD카드는 반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케어 리프레시는 세기체로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드론만 돼 있는 것 같지만
배터리까지 같이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배터리를 보낼 거냐 말 거냐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Yes, 나는 배터리를 보내겠다. 그럼 배터리 1년번호. 1년번호 찾는 방법은 여기 여기 파란색으로 배터리 SN 시리얼 넘버 찾기라고 요거를 누르시면은 배터리에 요 QR코드로 되어 있는 이 네모 있잖아요. 요거를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보고 적으시면 돼요. 여기 1년번호. 그리고 배터리를 안 보낼 거다 노 하시면 배터리를 안 보내는 거고요. 배터리를 안 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 배터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꼭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 아래 거는 배터리가 보낼 건데 너무 파손이 심해 가지고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 보내겠다 뭐 그런 메시지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하지만 배터리가 새거나 부풀어 오르면 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있을 그런 사고 때문에 배터리를 보내진 않고 사진만 찍어서 보여주겠다. 그냥 새 걸로 달라라는 그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사진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요건 그리고 기타 요청사항 선택사항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래갖고 다음을 누르면 얼마를 내라. 결제 정보가 딱 나오죠. 결제 18만 9천 원을 내면은 세기체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매빅 3 프로라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케어 리프레시에 대한 개념은 내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보험료에 대해서 그냥 냈으니까 새 걸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한 20몇만 원 낼 거예요. 20몇만 원을 내고 그 사이에 2년 동안으로 한다면 2년에 20몇만 원을 내고 보험을 들어놓고 2년 동안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을 또 타먹으려면 세기체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혹은 잊어버렸을 때 세기체를 주는 거를 하려면 또 돈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돈을 내고 받는 거예요. 미니3 프로, 미니4 프로, 아바타 1,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싸고 보험을 타먹는 자기 부담금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에어셀이나 매빅3까지 가시면은 얘네들은 가격이 진짜 비싸거든요. 좀 전에 보셨듯이 18만원을 줘야지 세기치를 줘요. 물론 가격대가 비싸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지는 부분이지만 또 최상위 기종이고 하다 보니까 뭐 부품들도 다 비싸겠죠. 뭐 프로펠러만 해도 다 비싼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비싸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은 뭐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미니처럼 입문용 드론이나 아바타처럼 FPV 드론 추락이 좀 잦은 드론 같은 경우는 보험을 꼭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케어 리프레시 기체가 있을 때 새 기체로 교환해 주는 거. 케어 리프레시는 기체가 완전히 파손 나도 아니면 반대로 조금의 파손도 없어 그냥 난 바꿔주세요 라고 해도 바꿔줘요. 돈만 내면 돼요. 요 돈 18만 9천원 그래서 제출을 하시면 구성품 SD카드 같은 거 빼고 보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제출하면 이제 그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요. 요 돈 내라고 결제 페이지를 냅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시고 제품을 보내시면은 바로 바꿔줘요. 케어 리프레시의 좋은 점은 내가 오늘 택배를 보내요. 오늘 보내면은 3시 이전에 보내면은 오늘 보내는 날 그래갖고 다음날 드론을 받고 받은 그 동시에 바로 보내줘요. 그래서 다음날 나한테 도착해요. 딱 3일에 교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케어 리프레시의 최대 장점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케어 익스프레스는 기체와 배터리를 같이 보내가지고 둘 다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교환 기간은 3일밖에 안 걸립니다. 파손 상태하고 전혀 상관없이 교환을 해줘요. 많이 고장나도 조금 고장나도 차한테 밟혀도 기체만 있으면은 새 걸로 바꿔주고요. 비닐포장 있는 새 것으로 오기 때문에 중고거래 하거나 아니면 보험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새 걸로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플라이어웨이. 플라이어웨이라고 물속에 수장을 하거나 내가 찾으러 갈 수 없는 곳, 찾으러 갔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못 찾았어, 그랬을 때 기체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게 플라이어웨이거든요. 플라이어웨이 같은 경우는 여기 고객 지원으로 가시면 요 아래 있네요. 분실 신고 케어 익스프레스 여기 있었네요. 아까 전에 그렇게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도 돼요. 아무튼 분실 신고가 있습니다. 분실 신고를 누르시면 플라이어웨이 신고라고 누르시고요.
이제 기체를 선택해야죠. 바인딩된 기체 중에 플라이어웨이 나머지 횟수 1회 이렇게 써져 있죠. 요거를 누르고 제공하신 정보로 기체의 DJI 케어 플라이어웨이 서비스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기체 비용을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해서 플라이어웨이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페이지가 잘 안 열리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사용을 누르고 사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당호에서 비행하다가 분수에 충돌에 추락을 해서 못 찾는 거, 그리고 사건은 어저께 6시 정도였거든요. 사고 당시 앱 계정 메일 주소를 넣으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DJI 플라이 앱에 로그인해갖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DJI 홈페이지에 로그인해갖고 사용하는 같은 계정, 두 개가 같은 계정이거든요. 그 계정을 넣고요.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업로드를 눌러주면 되고요. 여기 다음 눌러서 신청하고 받을 주소 이렇게 되어 있죠. 주소 확인하시고 그 동의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은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비행 동기화를 하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설명대로 중요한 거는 앱을 열고 프로필 설정 비행 데이터 동기화를 클릭하고 비행기 기록 자동 동기화 및 비행기록 승인을 켜면 와이파이 환경에서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인증을 유지해 주세요. 여기 얘기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DJI에서 어떻게 비행했는지 보고 판단한다고 보면 됩니다. 업로드를 클릭하여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업로드해갖고 동기화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확인 누르시면 되고 등록 완료.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에 연락드리면 성수기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죠. 연락이 와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비스 진행 조회해서 지금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렇게 소리 보내기, 케어 리프레시 보내기, 플라이 어웨이 보상받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드론을 구입하셨거나 드론에 관심 있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